아, 와. 시스템이 차이나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네요. 아, 역시 하고 싶어 이거. 와, 대박이다. 최첨단 기술인데요. 너무 빨라. 저희 한번 집으시면 K1 하실 것 같은데 육상 1등 할 것 같은데 뭔가 운동선수 같은 필이 나나요? 철저하지 않아? 예상부터 1등 못하겠네. 아, 말도 안 돼. 아, 삼총하랑 안 돼. 아, 제가 삼초를 이기면 깻잎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 여기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감과 긴장감이 넘치는 이곳은 전 세계 242개국 70억 명의 시청자가 그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가 펼쳐질 잠실올림픽 주 경기장입니다. 저는 오늘 캐스터를 맡은 오상진입니다. 아, 거의 뭐 오프닝은 올림픽급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오프닝은 중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처음입니다. 아, 아이돌 육상 스타 선수권 대회 벌써 3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3회를 맞았는데 이걸 못 외웁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못 외우네요. 자, 그리고 네. 전문적인 기술적인 네. 그러니까. 해설을 맡아주실 네. MBC 해설위원 윤여친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윤여친입니다. 스포츠는 각 부는 드라마 아닙니까? 예.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각 부는 드라마가 연출될 것인가? 야, 저, 죄송한데 저희들보다 약간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게 형이죠. 저 해설위원입니다. 긴장돼요. 오늘도 역시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12개의 팀을 이뤄서 총 140여 명의 선수가 6종목에서 33개의 메달에 도전합니다. 아,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아이돌은 그냥 여기 다 잠실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새롭게 도입된 경기 하나 재밌는 경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200m 경보 릴레이. 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잘합니다. 이건 뭔가 경보 자세가 좀 나오는데요.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 오리가 뛰어, 뛰어. 누구야? 자신을 자세가 나와요.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제3회 한가위 특집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순간 입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A팀부터 입장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슈퍼주니어의 네. 모습이 보이고요. 네. A팀, 슈퍼주니어, 샤이니, 트랙스, 최종윤, 김희안, 천상지. 1, 2회 종합 우승팀입니다. 야, 이 전력이 더 막강해졌다 그러는데. 네, 그렇죠. 특히 그 민호 선수. 네. 이게 그 메달 사냥꾼이죠. 아, 대단하죠. 예, 1, 2회 연속 허들 금메달 땄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기록을 남길지 한번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호 선수가 아주 뭐, 오늘도 강력한 우승을 봅니다. 네. 신스타는 2대 그 1, 2회를 통해서 그 육상 스타로 거듭난 그룹이죠. 파죽지세, 보라의 질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C팀, 제국의 아이돌, 주얼리, 나인 뮤지스. 네, 2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어요.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그 선수를 출전시킨 팀이 되겠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선수도 많고요. 제2회 대회 50m에서는 조건 선수를 제치고 김동준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1, 2회 때 단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나인 뮤지스, 은지 선수까지 있어서요. 아, 실력파 선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스터 보라 선수와의 대결이 정말 기대됩니다. B팀, 티아라, 다비치, 파이브돌스, 홍진영. 아, 아마존의 스팀인가요? 네, 네, 이번 대회 유일하게 여성 출전자만 파견한 B팀입니다. 네. 아, 웃음이 절로 나네요. 네. 네. 굉장히 흐뭇한 팀이죠. 아, 독특한 얼굴이 보이네요. 저 홍진영 씨가 이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홍진영 씨. 무슨 이유로 들어갔을까요? 저분 잘 끼어드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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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신 파랑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팀탑. 네.
레인보우. 네, 네. 잠실 주경기장에 무지개가 떠오르네요. 네. 네, 레인보우 팀탑, 이 연합팀이 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체육인지만 출신이 있어요. 레인보우의 재경 선수, 우리 선수. 네네. 아, 그렇지만 지난 대회 판명 결과 육상에는 소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경 선수 뭐 체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너무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네. 네. 엠블랙. 걱정이 됩니다. AP. 네. 진아. 거기다 진아 선수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의 나머지 캐나다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인 어머니가 계세요. 아, 집안 배경이 후려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선수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 첫 출전이죠. 요정 같은 에이핑크. 태권도 경력 8년을 가진 보미 선수가 각 코스로 갑니다. 네. 네. 아, 윤여춘 해설위원님이 말이죠. 아, 아이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셨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예. 샤크라도 좋아하고요. 샤크라. 샤크라 사실 성모 씨가 요즘 저 많이 바쁘셔가지고 오늘 네네. 나오지 않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비세이와 인피니트 연합 G 팀입니다. 네네. 자 이번 대회 눈여겨볼 점이 전체적으로 이제 연합 팀을 많이 꾸려서 온 게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회보다 더 화합하는 모습이고요. H 팀 B1 A4 달샤베. 신그룹만으로 이루어진 예, H팀입니다. 네. 특이하게 B1, A4 이 팀 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B형 1명, A형 네. 혈액형 4명 이렇게 이루어진 팀이라고요. 네, 그게 눈에 띄게 아, 네네네. 이거 또 바로 넘어가야 돼요. 네. 달마시안, 써니힐. 민경훈 선수는 30kg 감량을 했다가 너무 못하는 말을 듣고 다시 10kg을 찍었습니다. 아, 요요가 아닌가요? 아, J팀. 네, 요요는 아니고요. 위대한 탄생, A2. 마이티 마우스, 환희. 네. 가장 많은 연합의 숫자를 기록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합이 잘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네. 문제점으로 조금 지적될 수 있겠는데요. 네. 유난히 근육질의 남자 선수들이 많고요. 이 선수는 기록보다는 근육 자랑에 훨씬 더 지금 신경을 쓴 선수고요. 네. 이렇게 주목할 선수가 노지훈 선수죠. 네. 위대한 탄생에서 배출한 스타. 네. 권리선 선수도 K팀. 네. 누가 함께 출전했습니다. 엑스프로스, 라니아. 자, K팀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엑스플러스와 라니아 연합팀이고요. 네. 모두 다 신인 그룹 첫 출전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 팀은 그 조금 슬픈 저 사연을 저희들한테 전해왔어요. 길거리를 지나다녀도 아무도 못 알아보셔가지고. 신인 그룹이다 보니까 네. 좋은 인상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한그루, NS 윤지, 브레이브걸스, 김경진. 자, 도깨비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아, 김경진 선수가 아이돌로 구분이 됐네요. 아, 게다가 눈에 띄는 게 정말 청일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목에 또 출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팀에 게다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엘팀 선수들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팀들의 입장이 끝났습니다. 잠실 주 경기장의 초록색 그라운드. 아, 정말 아이돌로 수를 놨습니다. 네. 선수 대표 그렇죠.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원입니다. 특집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실 선수 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치수와 오르는 금값에 목말라 금메달 따르고 반식한다거나 카메라 원샷 욕심에 투쟁하겠습니다. 키릴과 깔창을 벗어던지고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9월 13일 선수대표 민호 수지 허니 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누굽니까? 반가운 얼굴인데요? 군령새죠? 예, 마이트 마우스 쇼리. 네네. 네, 쇼리가 88년도에 감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군령새, 세계의 동그라미. 반짝이는 작은 지구. 누구도 저 어린이의 군령새를 빼지는 못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어린이는 상당 기간 훈련을 받아 그 균형감각이 있었습니다만 있어서 나이와 여러 가지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굴리고 있어요. 예, 직접 굴리고 있어요. 손을 굴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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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머니도 보여주고요. 네. 차례 들고 뛰어라. 네. 네, 쇼리 선수였습니다. 자, 손을 흔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축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내한을 네.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이번에 나오신 분은 이번 무대를 위해서 2년 동안 네. 수도를 하시다가 나오신 네. 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에요. 네네. 네. 아, 벌써 뭐 파란 선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아, 세계적인 슈퍼 주니어의 본을 받고 스티브 원더. 정확히 본 TV 원더. 아, 본 TV 원더. 정말 슈퍼 주니어가 네. 세계적인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붐TV 원더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네. 예,
자, 우리 신동이 드럼 좀 주세요. 아, 드럼 킥. 아, 한국말을 하네요. 스틱. 스틱. 네. 오늘의 초대 가수 봄TV 원더 코리아 I love you 2011 아이돌 육성 대회 좋아요 좋아요 기타 이태원 음악 주세요. 역시 그 좌중을 압도하는 기타 손가락과 연주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은 뭐 땡큐 베이스 음악 정말 그 표정만큼은 네, 인내의 마스터를 던지는 아 열정적이죠. 보세요, 보세요. 아우 멸치 베이스 예. 열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Are you ready? One, two, three, go! 아, 좋은데요? 아, 4인조 밴드를 구성한 붐TV 원더. 아, 스티비 원더 데뷔 곡이죠. 네. 번역하자면 미신이 되겠죠, 미신. 예. 다치네요. 역시 그 스티비 원더 하면은 저 키보드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키보드에 앉아서 팝스타로 거듭난 스티비 원더에 대한 네. 오마주. 네. 오마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그 부풀어오는 입술 그리고 저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표정 네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스티비 원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땡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을 상당히 잘해요. 현인 씨를 또 갑자기 무대에요. 아 진짜 주목했어요. 네. 무슨 인가요? 아 요즘 정말 그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 시스타의 휴리 네 즉석 무대를 보여주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미스 A의 민양 네. 누가 육상을 비인기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서 팬들이 운집해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무대를 지켜본 소감은 네. 등장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은 반면 특별히 준비한 건 없다. 네. 네, 주얼리 아주 나. 지금 그냥 여자 아이돌 분들과 춤을 추기 위해서 설치한 무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네요. 은정이야. 잘했어. 저희가 바로 또 인천공항 가서 LA 공연이 있어서 패션을 네. 바로 가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첫 종목 뭐 육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예선전입니다. 사실 뭐 저희들은 오늘 기록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시청률이 우선입니다. 네. 그게 저희 기록이죠. 아 그렇죠. 100m 달리기 남녀 각각 32명의 선수들이 네. 8레인 4개조로 나뉘어서 예선을 치르고요. 조별 1, 2, 3, 4위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100m 달리기에서 조건, 김동준, 보라 등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나 그 남자 선수들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자